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아, 저는 양동면 단성리에 나와 있습니다. 단성리. 처음 나봅니다. 예, 이 지역은 제가 처음 와보는데, 아, 굉장히 위치가 좋네요. 단성리. 양동하면 굉장히 멀다라고 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. 이 단성리 같은 경우는 동양평 IC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, 양동면 소재지도 굉장히 가깝더라고요. 약 한 2.5km 정도 떨어져 있고요.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 드릴 토지 매물은 전원주택 단지입니다. 단지 내에 이렇게 필지를 분할해서 분양을 받으셨던 것 같고요. 덩어리가 다 좀 필지들이 큽니다. 뭐 200평 이상 보통 되는 것 같고, 본 매물은 오늘 300평이 좀 넘는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, 또 특이점 같은 경우는 지목이 다 목장 용지로 돼 있어요.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점이 있죠. 일반 전답이나 임야보다는 조금 이점이 있는 그런 매물 되겠습니다. 일단은 제가 입지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, 입지는 정말 좋습니다. 좋고, 아마 여러분들 뭐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그 양동면 산업단지 검색해 보시면 아마 내용이 나올 텐데, 뭐 확정됐다고 합니다. 확정됐다고 하니까 이제 양평에도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자족도시가 돼가는 그런 초입에 있다,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쌍항리 쪽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쌍항리 바로 옆에 이제 여기 단성리입니다. 그래서 일단 여러모로 좀 호재가 있는 그런 지역에 좀 투자성도 있고요. 현 소유자분도 이제 투자를 목적으로 좀 매입을 해 놓으셨다고 하세요. 근데 최근에 좀 사정이 생기셔가지고 재산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좀 매매를 진행하신다고 합니다. 평당 약 한 55만원 꼴이고요. 목장 용지로 되어 있는 토지 모양은 약 한 정방향 모양의 예쁜 모양의 토지 되겠습니다. 네, 그럼 본 매물, 뭐 토지 매물이라 제가 막 디테일하게 보여드릴 건 사실 없어요. 없는데 주변 환경이나 이런 거 보여드릴 텐데, 자, 일단 단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본 토지는 거의 약간 좀 막다른 토지예요. 근데 단지 내 메인 도로에서 바로 접해 있지가 않고요. 지금 보시는 이 도로, 메인 도로에서 좀 꺾어서 들어와야 됩니다. 들어와야 되는데, 도로 폭이나 뭐 이런 거는 뭐 괜찮아요. 괜찮은데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주변 땅들 토지 소유자분들이 다 좀 방치해 놓은 상태예요. 이렇게 보시면, 예, 다 이렇게 방치를 해놔 가지고 요 도로 양 옆으로 이렇게 보시면, 저 앞이 이제 2차선, 2차선 아니고 단지 내 이제 메인 도로인데,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요. 양쪽으로 이렇게 나무들하고 이렇게 좀 관리가 안 돼 있습니다. 차량이 들어오기가 상당히 좀 불편해요. 제가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데 조금 불편하더라고요. 예, 그런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고, 일단은 한번 가볼게요. 주 메인 진입로가 이 도로입니다. 저 위쪽으로는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. 예, 그런 좀 단점이 있고, 그 대신에 좀 장점은 좀 프라이빗하다라는 거죠. 아무래도 예, 이렇게 네,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부는 지금 전체적으로 성토를 하시고 좀 방치가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, 우측 일부는 그냥 좀 자연림 상태인 모습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한번 올라가 볼게요. 자, 이렇게 좀 성토를 하신 것 같고요. 어우, 이게 뭐 가시풀 같은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따갑네요. 네, 따갑습니다. 자, 이렇게 올라오시면 바로 우측에 보이시는 요 토지 되겠습니다. 이 토지인데 딱 봐도 좀 그쵸? 성토하시고 그냥 방치된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, 요 풀들의 잡초들이 다 가시가 있어가지고 제가 저 안까지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. 예,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넓은 면적이에요. 면적
굉장히 넓고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 경사면 아래까지가, 예, 아래까지가 이제 벚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렇게 보시면, 저기 나무 있는 부분 일부까지가 다 포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굉장히 넓은 면적입니다. 지금 풀이 있어가지고 그런데, 요거 다 정리하시면, 네, 굉장히 넓은 면적의, 예, 네, 토지를, 예, 네,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, 오늘은 제가 저 얼굴을 계속 좀 노출을 하겠습니다. 워낙에 영상이 짧기 때문에, 여러분, 영상 초반 항공 촬영 위주로 좀 보시고요. 입지라든가 이런 것도, 주소는 얼마든지 문의 주시면 제가 다 오픈해드릴 겁니다. 오셔가지고, 현장 오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내비게이션 찍으시면 바로 막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. 네, 이렇게 되어 있고, 지금 이렇게 보시면 옆에 바로 이렇게 집이 들어와 있고요. 지금 최근에 신축하신 것 같고요. 여기 노끈으로 해가지고 경계 표시 또 해놓으셨고, 저 앞이 2차선, 아 2차선이 아니죠, 저 앞이 이제 메인 도로인데, 저기서 도로를 이렇게 딱 냈으면 너무나 좋았을 건데, 그죠? 그게 아쉽네요. 그게 너무 아쉽고, 주변에 집들이 듬성듬성 들어와 있긴 합니다. 아, 제가 얼핏 보면 좀 세컨하우스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주택들이 좀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. 이 토지 위에도 세컨하우스를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세컨하우스 조그맣게 집 짓고 마당 넓게 하셔가지고 데크랑 저쪽 나무 다 쳐버리면, 예, 뷰도 상당히 잘 나올 것 같고요. 저쪽이 이제 북향입니다. 저쪽이 북향, 요쪽이 남향이에요. 예, 이쪽이 남향 이렇게 돼 있어서, 예, 그렇습니다. 뭐 가격 대비, 그죠? 가격 대비 55만원에 전용비도 안 들어가고, 세컨하우스 짓기에는 뭐 적당한, 예, 그런 매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어쨌든 뭐 여러가지 호재를 가지고 있는, 앞으로 조금은 양동 지역이 좋아질 것으로 좀 보이긴 합니다. 워낙에 토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. 그리고 이 동양평 IC에서 분당까지 1시간이 안 걸립니다.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해봤는데 분당까지 1시간이 안 걸려요. 예, 정말 가까운 고속도로가 바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다시 한번 이 양동면을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부분이고, 양평을 관통해서 가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. 예, 너무 오래 걸리고, 양평 뭐 굳이 뭐 양평을 갈 일은 사실 없어요. 그리고 양동역, 기차역이죠. 기차역도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, 사실은 뭐 양동이라고 하면 양평과 강원도 원주의 경계 쪽에 있는데, 그래도 서울에서 조금이라도 더 가깝죠, 원주보다는.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토지 상태는 이렇습니다. 예, 이렇고요. 싹 다 정리를, 풀 정리를 한번 제가 매도자한테 한번 부탁을 해볼까요? 이거 한번 정리 좀 해달라고. 예, 너무 지금 좀 방치된 느낌이 있어서. 예, 이런 부분, 아까 요 현장 오시면 요 집을 찾으시면 돼요. 이거 바로 찾으시면 바로 옆에 이렇게 있는 부분이니까요. 측량도 한번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, 매수자분께서. 네, 아무튼 그렇습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린 토지 매물이었습니다. 제가 토지 매물을 이렇게 매물이 없는 게 아니라 잘 촬영은 사실 안 합니다. 안 하는 이유가, 아, 뭐 보여드릴 게 별로 없어요. 보여드릴 게 없어요. 예, 그래서 그래요. 매물은 뭐 많이 있죠. 네, 아무튼 그런 이유 때문에. 그런데 좀 여기 소유자분께서 특별히 좀 부탁을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나와서 좀 촬영을 했습니다. 저는 그럼 또 다른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고요. 여러분도 오늘 날씨가 뭐 한여름 날씨네요. 건강 유의하시고 또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